성경의 달인을 찾아서 수달. 오늘은 이제 새로운 제가 컨텐츠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1대 수달 수달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오리발을 끼고 좀 풀었는데 오늘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좋은 내용들 많이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대 수달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수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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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수달 1대 수달을 제가 섭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선생님이 저희한테 정보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 저도 오늘 좀 많은 내용을 배워가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보 수영이라는 수영을 지금 많이 전파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도 오늘 함께 배워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보 수영이라는 것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보 수영이라는 수영장 이름이 이보 수영장인데, 그 에볼루션이라는 그 뜻을 그 진화된 방식, 그 사람을 좀 진화해야 되니까 수영 방식도 좀 진화해 보자 해서 이보 수영장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고, 지금은 스노클과 오리발을 처음부터 사용하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수영장일 거예요. 초보자들은 누구나 오리발과 스노클을 지참하고 처음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발과 스노클 사용법을 상급자만 쓰게 된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것을 오늘 좀 소개를 하고, 그 외에 뭐 이제 다른 것도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유익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신 수영이 굉장히 특이하죠. 기초자분들도 초급자분들도 오리발과 스노클을 사용해서 수영을 배운다고 해요. 특별하게 오리발과 스노클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보통 그 수영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초보자 때 질려서 지쳐서 물 먹고 무서워서 부탁받는 거예요.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수영을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열 사람이 수영을 하면 정말 열 사람이 다 수영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리발과 스노클을 상급자에서 뛴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10여 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아, 이게 꼭 선수들만 신고 상급자만 신는 게 아니고 오리발과 스노클을 통해서 또 수영을 이쁘게 수영은 선수들이 제일 잘하죠. 그러나 수영은 여러분들이 더 이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증명을 했고, 그래서 이보 수영에 과감하게 초보자부터 오리발 수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그 수영법을 배워보는 방법이나 그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발을 처음에 오시면 이제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 대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김예술 선생님한테 존댓말 하느라고 좀 어색해요. 굉장히 어려운 분이라. 우리 제자로만 만나고 있다가 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돼서. 우리 수영장의 장점이라면 키즈코아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수영을 배워요. 우리 수영장의 그 모델이
누군가 왔으면 5살부터 오리발 스노클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물을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물에 대한 공포감을 먼저 버리기 위해서 스노클을 먼저 배워요. 그럼 스노클을 가지고 물에서 숨을 쉬는 법을 터득을 하면 처음에 코를 막고 연습하는 방법부터 배우기 시작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를 막고 습관이 돼서 코에서 손을 떼게 되고 입으로 호흡하는 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물에 들어가서 호흡을 하겠죠. 물에 대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시각이 무서워서 눈도 질끈 감고 있던 분들도 눈을 뜨게 돼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 물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괜히 쓸데없이 무서워했는지를 알게 돼.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주 처음 온 사람이라도 호흡을 이렇게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물에 뜨는 법을 배우면, 제자리에서 보통 사람들이 오리발을 신고 치는 이유가, 발차기를 할 때 오리발을 신으면 제자리에서 아무리 차도 안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손쉽게 발차기를 하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몸이 가게 되어있어요. 바로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갑시다. 기계적으로. 선생님은 암만 해도 자세가 많이 숙달되어 있는 선생님이고, 동작을 아주 유서정을 가장 이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롤모델이 돼서 아주 기본적인 아주 아름다운 자세를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게, 그 처음에 여러분 처음 수영 시작하시면 첫 번째 위기가 오죠. 기초반에서 발차기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 절반, 그리고 하다가 호흡에서 물 먹고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노클 사용하니까 처음에 무서운 분들은 코 막고 물속에서 호흡하는 것도 연습하시잖아요. 요거 호흡이 일단은 자유롭게 되고, 이제 발차기 했을 때 내가 제자리에서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리발 끼니까 앞으로 잘 나가죠. 잘하든 못하든 앞으로 나간 속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내가 눈을 뜨고 물 바닥을 볼 수 있고 앞으로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으면 확실히 거기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재미있게 수영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활용해서 또 다른 자유형이나 대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오리발과 스노클을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 이제 발차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보통 초급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태환 선수, 펠프스 선수,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 하다못해 김예슬 선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기초부터 상급까지 다 사용하는 발차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발과 시범을 보일게요. 이렇게 잡고 보통 포지션이 이마가 여기 딱 걸리는 정도, 양쪽 팔에 여기가 딱 붙이는 정도의 각도. 그러면은 자세를 취해볼게요. 머리를 숙이고, 이때 스노클이 너무 숙여져도 안 되고요, 머리가. 그리고 너무 이마를 들고 있어도 안 돼요. 딱 팔을 더 좁혀서 자기 이마가 여기 딱 걸리는 정도, 이 정도 위치가 가장 이상적인 위치고, 그 상태에서 유선형을 만들어서 발차기를 하는데, 이유가 스노클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보통 들고 발차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당기고 밖을 보면서 당기니까 그게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발차기 할 때 가장 수영하는 자세와 흡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면 이렇게 해서 발차기를 하게 되겠죠. 이 자세로 편안하게 몸 풀면서 계속 몇 바퀴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스노클을 사용하면서 발차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자세는 좀 잘못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습관을 들이다 보면 본인이 몸이 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보다 그게 수영이 좀 더 발차기를 하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재밌다라고 느꼈어요. 한 가지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주 빠르게 하는 발차기가 있어요. 아주 빠르게 하는 발차기인데,
이게 선수들도 시합 때도 물론 맨발로도 하지만 오리발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 모든 선수들이 파워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기도 한데 어느 중상급 정도 단계가 가면 어느 이 힘의 패턴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 김혜슬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한 15m 정도 빠르게 한번 쳐볼게요. 벽 쪽으로 가서 자 여기서 출발을 하면 굉장히 빠른 스피드가 날 거예요. 이것도 한 방법이니까 준비 헉! 더 빨리 더 빨리 가 더 빨리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요. 모델이 잘하니까 한 번에 슛한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저도 한 번 더 할까요? 제 자리에서 지금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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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를 통해서 지금 했던 동작은 초보자 때도 도전을 하지만 보통 이 발차기를 잘 상급자분들도 시키면 처음에 잘 못하는 이유가 너무 크게 세게 차려고 해서 그래요. 일단은 맨발로 움직이는 기분으로 차리면 각도를 좀 줄여서 작게 차셔야 돼요. 작게 빠르게. 지금 기초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른 스피드 중상급자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빠른 발차기까지 알려주신 것 같아요.